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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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라이브 켰습니다. 잠시만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유,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판다님 반갑습니다. MS 바이크님 반갑습니다. 인프피인 척하는 MFP, NTP 반갑습니다. 김동훈님 반갑습니다. 코리아님 반갑습니다. BMW님 반갑습니다. 프리미첸이 반갑습니다. 물리괴하님, 물리괴하 반갑습니다. 경민님 반갑습니다. 바나나 마리 밀당님 반갑습니다. 단윤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진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배감독님 반갑습니다. 이런 사진은 탈락, 별로 할게 없어요. 오늘은 보정했을 때좀 변화가 있는 그런 사진만 보정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보내주세요. 탈락. 이것도 제가 딱히 보정해서 뭐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다른 거 보내주세요. 탈락. 호연님 반갑습니다. 몰리님, 몰리라이언님 반갑습니다. 정현님 반갑습니다. 배감독님 반갑습니다. 이종현님 반갑습니다. 이거 좋다. 이런 사진 좋죠? 이런 거는 보정했을 때 변화가 많거든요. 요 사진 보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아주 변화가 좋죠. 폰카 들이대니 반갑습니다. 요런 거는 그냥 템플릿만 하나 탁 매기면 아주 이쁘게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토스 하나 딱 매기면 하늘이 싹 이쁘게 자,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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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요렇게 미세먼지 낀 날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죠? 전후. 요렇게 했고요. 사진이 오늘 많이 들어오네. 매빅 에어 2. 네, 자랑 잘 봤습니다. 이거 보정할 게 없어요. 패스. 세진님, 고독하지 않게. 이런 건 보정할 게 있죠. 고독하지 않게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고독하지 않게 요즘에 자동 기능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한개 따놓고 하나 더 따가지고 이거 밑에 레이어를 가로로 뒤집은 다음에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은은하게 넣어줍니다. 은은하게 넣어주고 여기에 글자를 적어주는 거죠. 나는 고독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고독하지 않은 사진이 보정됐습니다. 괜찮죠? 금방 합니다. 오늘 사진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노? 아닙니다. 고독하지 않아요. 자, 용호님, 윤성님. 아, 이렇게 흐린 날씨 좋죠? 흐린 날씨 하늘만 바꿔줘도 괜찮겠죠? 자, 요것도 해봅시다. 이렇게 불러와서,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하늘만 바꾸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사람 추가해서 롯데타 꼭대기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꼭대기에 장식을 해드리고요. 약간 흐리멍텅하게 됐죠? 오케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원래 있었던 사진 같죠? 편집 하늘 대체 해가지고 하늘까지 싹 넣어 드리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오늘 보정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강준님 사진. 어이, 자전거를 불태우시네. 어? 자전거 멋있게 타는 거 이거 해드릴게요. 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요거도 토스카나 먹여서 드릴게요. 토스카나가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짜잔. 완전 자연스럽죠? 토스카나가 제일 편해. 이렇게 전후 이렇게. 인서님 이 사진은 제가 보정할 게 없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욱님, 요거 학교 사진 간지나게 가능하죠? 학교 사진 간지나게. 오, 누나님 반갑습니다. 자, 요거 학교 사진은 학교에 별이 많이 뜨면 이쁘겠죠? 구독, 좋아요 이렇게 별을 넣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토스카나가 제일 이쁩니다. 제일 이쁘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자주 씁니다. 어? 2000원 후원 누가 해주신 거지? 아, 지금 들어왔구나. 폰카 드리네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요거 사진 보내주신 성함 말씀해주시면 보정해드릴게요. 화질 좋아지게요?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토샵 새 기능이 있는데 저도 안 써봤는데 한번 써볼게요. 편집에 뉴럴 필터인가? 뉴럴 필터에 가면 JPG 아티팩트 제거 ON 강도 이렇게 하면 파일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좋아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뭐지, 차이가 있나? 전, 후. 이런 이상한 노이즈들 좀 없앴습니다. 전, 후. 오, 화질 좋아졌죠? 전, 후. 화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선명 효과만 좀 더 줍시다. 어, 뭐야. 선명 효과만 조금 더 주고. 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분들은 자녀분들이신 건가요? 아니면 자녀분들이 아니시면, 커플인가? 커플이 바다에서 뽀뽀를 하고 있네요. 없애줘야지. 커플이 바다에서 뽀뽀를 하는 건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여기 애기들도 만약에 자녀분들이 아니시라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멋있죠? 전후 요렇게 보정해봤습니다. 자, 보자 또. 자, 지금 사진이 엄청 많이 왔네요. 이거 빨리 하고 싶으시면 후원해주시면 빨리 해드립니다. 어디갔노?
배 감독님, 하늘을 덜 심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보정하기 좋은 사진이죠. 또 커플 사진이네. 일단 여기 배 감독님 요렇게 얼굴을 따가지고 외롭지 않게 우리 자기애가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요렇게 차에 장식을 하나 넣어드리고 요렇게 요렇게 하나 넣어드리고 한쪽에만 있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아이 즐겁다. 한쪽에만 있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요렇게 마주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아 웃겨. 요렇게 이거 하나 다 따서 음악은 또 왜 이래. 요렇게 요렇게 하면 자연스러워졌죠. 요렇게 목은 귀찮으니까 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저장해가지고 네 여기로 불러옵니다. 잠시만요. 음악까지 왜 이래. 그 다음에 하늘도 좀 바꿔볼까요. 하늘 역시 토스카나인데 역시 토스카나로 하고 하늘을 토스카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섭섭하니까 여기 하늘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기린짱 요렇게 기린짱이 뒤에 둠쳐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심심하지 않죠? 요렇게 아 이 정도면 마음에 드실 거라 봅니다. 요렇게 전후 요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에펠탑은 제가 보통 해달라는 건 잘 안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요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기남님. 하, 요거는 제가 크게 보정할 게 없어요. 사진도 거의 흑백에 가깝고, 이미 일주운동 멋지게 찍은 사진이라서, 제가 크게 보정할 게 없습니다. 다른 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승주님 봅시다. 승주님. 요것도 크게 보정할 게 없겠어요. 다른 거 주세요, 승주님. 자, 요거는 하늘에 뭔가 채우면 멋있을 것 같죠? 하늘에 뭔가 채웁시다. 하늘에 뭔가 채워봅시다. 이거는 그냥 시뻘겋게 만들고, 간단하게 하늘에 제가 좋아하는 우주 왕복선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늘어났다. 이렇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멋있죠? 전후 이렇게 만들어봤죠. 사투리 안 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다음 분 정훈님. 하늘이 예뻤으면 좋겠어요. 아 좋죠. 이런 거 하늘이 예뻤으면 좋겠는 거 금방 만들죠. 이렇게 이거 하늘 맞이 이번엔 좀 맑은 하늘 넣어볼까요? 글래머러스 하늘 뿅. 좀 어색하구나. 사진 톤이 흑백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죠. 그렇다면 어울리는 사진을 넣어봅시다. 자, 하늘에 스카이 드라마틱한 스카이 이렇게 흐린 하늘은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뿅. 그죠? 어울리죠? 맑은 하늘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이쁘네. 건우님 반갑습니다. 개하 근데 이거 좀 오래 걸리네. 됐습니다. 자 동우님 별을 더 많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별을 더 많게 해봅시다. 이렇게 별을 더 많게 템플릿 늦은 밤 천둥
펑카 드리데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사진 보내주신 상황 말씀해주시면 빨리 보정해드릴게요. 돈만 보내지 마시고 사진을 보내주세요. 아이고 민수님, 민수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하수를 가득 채워봤습니다. 민수님 사진 보내셨나요? 보내주셨으면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아 민기남님, 알겠습니다. 민기남님 어디갔지? 민기남님 여기있다. 여우 반향사진 멋지게 찍으셨네요. 요거는 원본 색깔이 좋아가지고 크게 뭐 안 건드리고 네 수평을 맞추고 일단 수평을 맞추고 요게 맞는 것 같죠? 수평을 요렇게 맞추고 기본 보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보정만 요렇게 전후 크게 할 게 없어요. 자 B님, B님 사진이 뭐냐? B님이 뭐야? 무슨 사진이야 이거? 아이고 요거는 사진 해상도가 작아서 안됩니다. 요거 오로라는 멋있는데 해상도가 작았고 딱히 보정할 게 없어요. 멋진 사진 잘 구경하고 갑니다. 보내는 방법은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기호준님 이거는 너무 깨지긴 한데 해드릴게요. 요거는 색깔만 조금만 진하게 하면 이쁘게 되니까 요거는 그냥 편집하기 해서 노출 살짝 낮추고 대비 살짝만 올리면 알아서 진해집니다. 컬러 그렇게 하면 끝! 전, 후! 됐죠? 진하게. 자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이 사진 용량이 왜 이리 크노? 어허 별사진 요거는 제가 뭐 색감이고 뭐 할 게 없죠.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색감이고 뭐 할 게 없어서 그냥 별만 좀 더 잘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오리온 자리를 잘 찍으셨습니다. 딱히 보장할 게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내드렸고 보자. 자 흐린 날씨를 아 이거 또 커플인데 또 후원도 안하고 사진만 틱 보내시네. 커플 용서할 수 없지. 자 이것도 도스카나로 이쁘게 해드리면 좋아하시겠긴 한데 일단 도스카나 넣고 이쁘죠? 하지만 이렇게 드릴 수 없죠. 커플 사진은 요렇게 우리 사랑의 증표 사랑의 증표 기린을 사이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건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사진 보내주시면 이쁘게 보정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커플 사이에 기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배가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죠? 김상 김상 사진 해상도가 높은가 저장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자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망치다니요 작품을 만들어 드렸는데 감성있는 사진 보자 요걸로 하겠습니다. 감성있는 사진 요렇게 일단 흑백 제가 좋아하는 블랙매트 모노크롬 클래식 매트 터치 편집하고 이 하늘도 드라마틱한 스카이가 어울리겠죠.
GBS DNA님 5,000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감성을 넣어 봅시다. 감성. 감성으로 뭐 넣지? 감성으로 산을 넣어 볼까요? 여기 제주도 산방산 뒤에 감성으로 산을 넣었습니다. 감성적이죠? 전후. 전후 요렇게 지역을 한번 바꿔 봤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도 이렇게 유럽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카톡이 없어도 카톡이 없으면 사진 못 보냅니다. 제가 다른 거 확인할 겨를이 없어요. 호원님, 요거는 보정할 사진이 없어서 패스. 보정할 게 없어요. 채원님, 오늘도 고생하시는 괴짜님 사진 3,000원 후원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님, 알겠습니다. 요거 찍고 민준님 보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 카톡 이름 재밌는 말씀해주세요. 방송 그리고 항상 보정해 주셔서 한살때 감사합니다, 사진 민준. 뒤에 친구들 숨겨주세요. 아이 귀여워라. 뒤에 친구들을 네 숨겨달라고 하셨네요. 아니 싸우고 있어 애기들. 뒤에 친구들 이렇게 숨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에 친구들을 숨깁시다. 건우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친구들을 숨겨서 친구들이 자기 사진 자리를 너무 뺏어서 언짢아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에 친구들이 내가 주인공인데 왜 이리 커지노? 커지지 마. 뭐야 왜 이래 왜 커지노 이거? 뭐야 갑자기 뽀샵이 이상해졌어요. 뭐야 뽀샵 왜 이러노? 뽀샵이 오류가 났네요. 껐다가 키겠습니다. 갑자기 저절로 커져요 막.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자 다시 불러와서 제대로 보정하겠습니다. 자 없어질라나 모르겠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너무 커서 안 없어질 것 같은데요. 좀 어색하게 없어지네. 아이고 벨 소리가 시계 소리가 울리네. 자. 아, 너무 크다 이거. 안 없어질 것 같다. 요 얼굴이 복사됐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눈이 안 사라져. 네,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완전히 깔끔하게는 안 되고. 빠라라란 따란. 자, 여기에 이렇게 흰 색깔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이렇게 문구 한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 컴퓨터 오늘 되게 느리네. 오늘따라 인생이 고달프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됐죠? 요렇게. 이제 아까 후원해주신 건우님. 와, 사진 왜 이렇게 많이 밀렸노? 사진이 겁나 많이 밀렸네요. 건우님 아까 후원해주셨으니까. 요렇게. 전깃줄에 걸린 빛 제거.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사진이 와 오늘따라 되게 느리네. 와 이 너무 후원을 해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걸 없애달라고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정부터. 너무 어려운 건 시키지 마십시오.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정을 하고 불러오겠습니다. 자 보자. 이거 없앨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하나 둘 이 정도네요. 따란 오케이 따란 오케이 따란 오케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건 시키지 마십시오. 아 조금 거슬리네. 자 보정은 차례대로 해드리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을 먼저 보정해드립니다. 어? 민수님! 민수님 아까 5,000원 해주셨으니까 네 요거 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계네. 좀 자르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없어졌죠.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기줄 여기 다 없앴죠 그래도 한 줄? 오케이. 곽태원님 반갑습니다. 노란빛 채도 낮게 해달라고 하셨네. 노란빛 채도 낮게 해볼까요? 채도가 낮게 노란 계열 여기 콩 찍고 채도 낮게 여러분 좀 낮아졌죠? 전후 됐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보정 완료. 어 됐습니다. 프란츠 디스크 화이드님 반갑습니다. 자 민수님 아까 후원해주셨다 민수님. 와 사진이 언제 이리 많이 왔노. 민수님 성함이 카톡 성함이 뭐죠? 못 찾겠어요. 아유 태원님 감사합니다. 민수님 카톡 상황 다시 아 민님이구나.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릅니다. 사진이 안 나옵니다. 사진이 안 나와요. 사진이 안 나옵니다. 다시 보내주세요. 광민준님 네 해드리겠습니다. 광민준님 아니요 자주 안 킵니다. 곽민준님 어디갔노. 와 오늘 왜 이리 많지 오늘따라. 오케이 아 민준님 요거는 딱이죠. 요거는 보정하기 딱 좋죠. 요거는 맑게 보정하기 딱 좋습니다. 요렇게 맑게 보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한 번만 부탁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진 보고 보정할 만하면 차례대로 하는 거고 아니면 후원해주신 분들 위주로 해드립니다. 자 민 아 요거는 후원해주셨지만 요거는 은하수가 깔끔하게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가 복잡하고 해상도가 작아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네. 일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잘 들어갔네. 전후 전후 요렇게 됐습니다. 괜찮죠?
개개비님 반갑습니다. 개개비 자연스럽게 전, 후, 나수 들어갔습니다. 와 사진 왜 이리 많노. 자 다음 여기 지환님 요거 날씨 맑게 하면 되겠다. 자 지환님 여기를 보자. 풍경사진 빠른 수정으로 맑게 하고 하늘에 드라마틱 구름을 살짝 넣어주면 아이고 전후 이쁘죠. 딱 봐도 어울리죠. 이렇게 했고요. 오케이 화면에 적혀있는 루미나 AI입니다. 자 동그라미님 이거는 보정할 게 없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그냥 제 맘대로 해서 드릴게요. 이미 색이 거의 완성된 것 같아서. 자 도서관에서 드리겠습니다. 나 이쁘다 요렇게. 아 죄송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사진 보고 할 만하면 하고 안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달 사진은 보정할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 멋지게 잘 찍으셨죠. 영재님 영재님은 아까 했으니까 패스. 아까 이렇게 이쁘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쁘게 해드렸는데 후원도 안 하시고 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어? 배감독님 아까 해드렸는데 후원 이렇게 잘 해드렸는데 후원을 해주셔야지 후원을 이렇게 잘 해드렸는데 일단 패스. 이혜나님은 나가셨고 경민님 요거도 제가 크게 보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와 어떻게 기차만 딱 바뀌지? 겁나 신기하네. 우와 이게 더 신기하다. 기차만 딱 바뀌네요. 일단 패스. 자 누굴까님 이거는 보자. 이거도 그냥 크게 보정할 게 없는데 하하 요거 맑게만 해보겠습니다. 하늘만 좀 이쁘게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요거도 이렇게 해서 하늘만 조금 드라마틱하게 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짜란. 와 전 후 너무 잘 어울린다 그죠. 어? 아까 GBS님 후원하셨죠? 네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이거 하고 바로 해드릴게요. 아, 김동욱님 봅시다. 김동욱 와 사진 진짜 많네 오늘. 김동욱님 카톡 새로 보내주세요. 못 찾겠어요. 아 여기 있다. 아까 후원해 주셨으니까 요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원님 감사합니다. 대호인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노을지게 만들면 이쁠 것 같아요. 노을지게 하늘을 요걸로 노을지게 짜잔 전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따라따란. 자 오늘 그동안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모아 놓으셨나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은하수가 여기 경계가 흐려서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현강님 아 요것도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일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괴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누구지 이거? 부정 인사. 아이고 봉구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요거 사진 보내주시면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건 토스카나로 해서 드리고
자, 신우님. 신우님도 요거 이미 보정이 거의 다 된 사진인데, 와, 이 뭐야, 멋있네. 영상 캡처 같은데. 거의 다 된 거라서 제가 크게 할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우님은 아까 했으니까 패스. 해림님. 스테이크를 맛있어 보이게. 할 수 있을라나. 스테이크를 맛있어 보이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 이거는. 자, 하늘이 맑아지면 맛있어지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밝기에 그림자를 바짝 올려서 전후. 그나마 좀 맛있어졌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지금 사진이 너무 많이 밀려서 뒤에 분들은 못 들을 수... 아이고, 꽁스 스타일님,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진 보내주시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거 흰색 경계가 연해가지고 별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 다른 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유튜브 영상 안 올라갑니다. 야, 독도 예술이다, 그죠? 이게 보정할 게 없는데요. 그냥 멋있게 보고 가겠습니다. 저도 독도 가봤는데, 아우, 장난 아닙니다, 진짜. 꼭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독도 짱! 근데, 뭐, 그냥 원본 자체 이뻐서 보정할 게 없어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수님. 아이고, 저수지에서 별을 이쁘게 담으셨네요. 올만해 라이브네요. 요거도 넘어가겠습니다. 용호님. 아, 요거는 요거 딱 하면 이뻐지겠다. 자, 요런 거는 보정했을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맑은 하늘 넣어도 이쁠 것 같고. 어, 끝났네. 그냥 이걸로 하면 되겠죠. 이쁘죠. 오케이. 자, 중학생님, 하늘을 진하게. 아, 요거는 화질이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고 이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색깔도 원래 이뻐서 크게 할 게 없어요. 상현님, 먼지 자국 지워주시고 색감 좀 일단 봅시다. 이거는 조금 하면 티가 나긴 나겠네요. 도리스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먼지는 여기에 요 도구로 콩콩 찍으면 먼지가 사라집니다. 사진의 먼지들 요렇게 한 개씩. 와, 카메라를 어떻게 쓰셨길래 먼지가 이래 많습니까? 충격적이네. 뭔 몇 개야 도대체. 이 전부 먼지거든요. 와, 이 센터 좀 가셔야겠습니다.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한 20개 정도 지웠어요, 먼지를. 대박이네. 센터 가셔야겠습니다. 색 보정 끝. 간단하죠. 요렇게. 어, 보자. 로우 파일을 보내셨네. 자, 요거는 어떻게 보정을 해볼까요? 정아님 반갑습니다. 밝기 좀 낮추고, 밝은 영역 낮추고, 대비 낮추고, 어두운 거 열려서 열고, 채도 바짝 올려서 이렇게 보정하겠습니다. 편집, 하늘 대체. 여기서 하늘을 맑고 푸른 하늘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저장해서 드릴게요. 지금 엄청 밀렸죠? 오늘따라 어찌나 이리 많이 오시는지. 이렇게 이상화님,
배경에 산이 있으면 와우 멋있는데요. 근데 이거 제가 이게 스크린샷 캡처를 주시면은 이쁘게 보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장난 아니시네요. 몸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산을 넣기는 힘들고 이렇게 온 김에 벌크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김에 벌크업만 살짝 시켜봅시다. 자, 과하게 하지 않고 조금씩만 벌크업. 이렇게 픽셀 유동화 기능을 활용해서 볼록 도구 벌크업 살짝만 톡톡톡톡톡 커졌죠. 여기도 좀 더 옆으로 톡톡톡톡톡 벌크업 톡톡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 전후 전혀 티가 나지 않죠. 이렇게 벌크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고 조금 진하게 만들어드리면 좋겠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텍스처를 올려서 진하게. 어? 명료도 올리니까 이렇게 배경이 다 드러나네. 좀 더 진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됐죠? 전후 요렇게 해드렸습니다. 와 이 정도면 뭐. 자 사진이 얼마나 밀렸나. 로우 파일 일단 다운을 받아 볼게요. 깨끗하고 투명하게는 어떻게 보정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사진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사진만 보내놓고 도망가신 분들은 보정을 안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보정 완료. 깨끗하고 투명하게 보정 끝. 자 여기서 색깔 좀 바꾸고 요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이 엄청 많이 쌓여서 안 계신 분들은 보정을 안 하겠습니다. 어 누구였지? 성일리. 자 자, 자기 사진이 화면에 떠 있는 분들은 채팅창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신 분들은 넘어갑니다. 사진이 많이 쌓여서 이제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만. 오케이 B님 계시고 저요 하면 모릅니다. 자기 이름을 외쳐주세요. 저요 하면 모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네 예찬님 계시고 저희 두 분 없죠? 두 분 없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보자. 요거는 맑게 하늘을 맑게 하면 어이 자연스럽다. 전후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자 야 이거 뭐야 이거 빙한가요? 엄청 멋있네요. 요것도 맑게 하나 둘. 어 이거 좀 먹는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맑게 맑게 요렇게 해드렸고, 돼지국밥 킬러님, 요거는 보정이 이미 다 된 파일 처리를 거친 사진이라서 보정이 안됩니다. 주인님, 자 있는 사람, 킬러님 요건 보정이 안돼요. 보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지만 이거는 보정이 할 수가 없는 사진이에요. 자 여기 있는 사람 대답하세요. 호주님, 호주님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모릅니다. 제 거는 이러면 누구 건지 몰라요. 보정해도 변화가 없는 사진 넘어갑니다. 달 사진도 안 합니다. 요거는 일단 해볼게요. 크게만 보정할 게 없어요. 저는 약간 보라 톤을 좋아해서 요렇게. 노이즈 없애고. 어! 어우 놀래라. 잘못한 줄 알았네.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 누구 거였지?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다. 저거 했는데 요거는 이미 해서 패스. 저 이분들 계시나요? 이분들 정아님 사진 확인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달 사진 보정 안합니다. 없죠 이 두 분? 아 달이요. 저 달이요. 아 무슨 말인가 했네. 아 네. 오케이 주인님 없고 패스. 자 갑시다. 다리오 저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제가 이거 토스카나 하면 이쁠 것 같아요. 이거는 딱 봐도 토스카나. 아 이쁘다. 정아님 어우 날씨가 예술이었네요. 이 보정할 게 없는데. 이름이 다리오. 아이 이거는 그냥 보정할 게 없겠는데요. 이거 보정할 게 없는데 이거. 이거 파노라마는 이게 수평이 제대로 어려워요. 이거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려면 여기는 드라마틱하게 여기에다가 산을 넣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드라마틱해졌죠. 근데 이거는 화면을 너무 가리니까 와우 이걸로 드라마틱하게 보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게 파노라마 원본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크게 보정할 게 없었어요. 이게 너무 보정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김주희님 별일주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사진이 멋있어서 그런 겁니다. 일부러 안 한 거 아니에요. 자 별일주를 넣어봅시다. 오 자연스러워. 어울려 어울려. 여기에 일주운동 일주운동 빵. 와 전후 전후 자연스럽죠. 이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유찬님 반갑습니다. 자 봉구님 아까 후원해 주셨는데
아, 봉구님, 요거는 너무 어둡게 찍혀가지고 안 살아날 겁니다, 아마. 봉구님 아까 후원해 주셨으니까 하긴 하는데, 저게 아마 안 살아날 겁니다. 일단 해볼게요. 일단 이분들 계신지 확인하고. 자, 인형님 계시고. 솔트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진이 보정할 때안 어울리면 넘어간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 불렀을 때 없었거나. 예준님 계시고. 네, 봉구님 다른 거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두분 없죠? 자, 두 분은 네, 화면에 민준님, 아까 너무 안 갔던 다시 보내보세요. 다시 보내보십시오. 다시 못 찾습니다. 두 분은 없는 걸로. 자, 아이고, 유찬님 감사합니다. 달을 키워달라고 하시네요. 달을 키워봅시다. 달 크기를 크게 해달라. 달 크기를 크게. 이렇게 크기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키워드렸습니다. 저장이 오래 걸리네. 그쵸. 완전히 새로운 달. 조금 컸습니다. 살짝 밝고 진하게. 저 정도면 멸망할 만하죠. 여기는 노을이 어울리겠다. 노을지게 해봅시다. 이렇게 노을진 기차역 전후 이쁘죠? 이렇게 아이고 잘못 보냈다. 이렇게 보냈고, 봉구님은 아까 새로 보내주신다 하셨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 NY님, 성우님, 원영님, 새로 보내시라니깐요. 민주님, 잘못 찾아요. 위로 올라와야 돼요. 아, 순서 있구만. 요 뒤에 있구만. 자, 원영님 계시고, 괴짜 구독스님 계시고, NY님 없습니까? 3, 2, 1, 땡, 패스. 오케이. 자, 봉구님 깎아 먼저. 어우, 노을이 예술이네요. 이거는 원본 색감 이미 완성이라서 제가 크게 보정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수평을 좀 맞추고 도형 자동 수평 맞추고 곡선으로 분위기만 잘 살려서 이렇게 하고 여기 보정해서 색감만 조금 건드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봉구님 이렇게 보내드렸고, 노을 충분히 선명합니다. 그냥 색감만 잡아드렸습니다. 괴짜 구독스 새빛 둥둥섬 같네요. 새를 추가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색감은 이미 완성형이고 새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를 넣어봅시다. 이렇게 새 크기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제가 넣고 싶은 크기대로
이 정도는 돼야 세죠. 그쵸? 요렇게. 네. 도심의 독수리. 준자르님, 아까 그 보정해도 별로 안 달라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원영님, 하늘을 이쁘게 보정해달라. 간단하죠. 자, 요거 하늘을 이쁘게 이렇게 맑은 하늘로 뿅 전후 이렇게 했습니다. 선보다 새가 더 커. 자, 다음 민규님, 성훈님, 남욱님, 민규님 계시고, 우철님, 이재니님, 후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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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니형 있고, 우철님 계시고, 자, 두 분, 남욱님 계시고, 이젠이님, 이젠 없는 걸로, 이젠 없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유, 봉구님 감사합니다. 또 보람이 있네. 와, 이 맛에 또 강의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젠이님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다운받아 봅시다. 사진을 다운받고, 우와, 멋있다. 자, 야, 뭐야 이거? 김나묵님 사진, 와, 여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 GTR35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야, 차가 멋있죠? 좀 색감만 대충 하고. 오케이. 자, 요거 해상도를 일단 좀 줄이겠습니다. 어, 나무님 감사합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저렇게 줄어들어. 연결이 안 돼 있었네. 좀 줄이고 복사하고 자동차를 따고. 됐죠. 필터 크림, 동작 크림 해가지고 방향을 맞추면 좀 빨라 보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빨라 보이죠? 전후, 전후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정했고요. 자, 민규님 보자. 민규님 사진 일단 수평을 좀 맞추고. 보자. 사람이 잘 보이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보일까? 이렇게 훨씬 잘 보이죠? 하고 편집 하늘 대체. 무슨 날씨로 하지? 이런 거는 별론가? 그냥 맑은 날이 낫네. 그냥 적당히 파란 날로. 와, 이 돈 받아야 된다. 돈 받아야 돼. 너무 잘해줬다 이거. 이런 거는 완성. 이렇게 됐습니다.
아, 너무 잘해줬다. 너무 잘해줬어. 요렇게 다음 분 오찰리. 이 정도면 10,000원 후원해줘야지. 이 정도면 농담이구요. 사실 농담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 하셔도 뭐 이미 했는데 뭐. 네. 자, 요거는 색감을 보다 이렇게 도형 가가지고 자동으로 빡 맞춰주시면 빡 이렇게 이렇게. 어, 뭐야, 안 맞았잖아. 자, 요런 거는 요런 거 보정을 수평을 잡아주면 재밌어요. 요렇게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아, 뭐야, 벨소리.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요. 레이어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얼굴 사진 보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아주 정갈한 전후 전후 요렇게. 아, 이거 2,000원 감사합니다. 전후 요렇게 보전이 됩니다. 이렇게 방향만 맞아도 진짜 이쁘죠? 됐습니다. 아우, 별 멋지게 많이 찍으셨네. 이거는 이미 처리가 끝난 파일이라서 제가 보정해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근데 이미 보내주셨으니까 일단 좀 해볼게요. 똑같아요, 제가 보정해도. 이렇게 보정하고 색깔만 좀. 네, 제가 보정해도 어우, 뭐야, 뭐야, 뭐야.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히읗히읗.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진 기술 영상에 항상 감사드려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정해봤습니다. 크게 제가 해도 달라질 게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민주님, 윤승님, 길태님, 준자르님, 아까 제가 방송 보고 이거 하늘이랑 구분 잘안 된다고 다른 거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자, 계십니까? 자, 민주님 계시고, 있습니다 하면 모르고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영호님 아까 했으니까 패스. 나무님도 아까 했으니까 패스. 가지님. 자, 이거 계신 분들 이제 요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나 했네. 자, 요게 마지막입니다. 이분들 안 계시면 아우 귀찮죠. 이제 힘듭니다. 사진 한두 장한 것도 아니고 이거 알바로 하려 그러면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자, 네, 가진님 계시고. 자, 또 누구? 예람님. 프로그램 좋죠?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예람님, 윤성님, 길태님. 저 욕하면 모릅니다. 이름을 말해야 됩니다. 자, 윤승님 계시고. 두분 없죠? 넘어갑니다. 자, 윤승님부터. 윤승님
채팅방이 어디 갔어? 보자. 아니 이거는 다리가 이미 길게 나와서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밑에를 잘라서 길게 할 수도 있고 다리를 이렇게 당겨서 길게 할 수도 있겠죠. 너무 길면 이상하니까 적당히 하고 이거 배경 거슬리니까 잘라버리고 다음에 색보정 색보정만 크게 할 건 없습니다. 디헤이즈로 좀 진하게 만들고 밝기 올리고 인스타 감성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가진님, 어우 멋지게 촬영하시네요. 이재님 40분가 본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요거는 제가 크게 보장할 건 없고 텔레비전에 출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복사해서 카메라 위에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위에 카메라 탑사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정해드렸습니다. 어 잠깐 이렇게 그리고 민준님 이렇게 보자. 요거는 제가 크게 보정할 건 없고요. 아하 요거는 여기 꽁다리. 어 뭐야 저게 왜 저렇게 돼. 요렇게 해서 요렇게 꽁다리에 무당벌레를 무당벌레 많게 해달라고요? 이거 약간 혐오스러운데요 이거? 요렇게 됐죠? 요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와유 사진이 은님 한님 진우님 인탁님 드론 구출 성민님 있는 사람 채팅창에 말씀해주세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마무리해야겠어요 이제 슬슬.
그 피곤해졌습니다. 아, 정기 컨텐츠 아닙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냥 일요일마다. 핫핫님 계시고. 아유 댕댕이 이쁘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 밝게 못합니다. 댕댕이 치아 밝게 해달라는데 이거 못해요 저. 야, 안됩니다 이거. 다른 사진 보내주세요. 내부는 없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언님도 있고. 드론 구출. 인탁님도 있고. 아니요 그런거 없습니다. 미리 예약신청 이런거 없습니다. 성민님도 있고 다 있네. 진우님 없죠? 진우 5 4 3 2 1 땡. 네 오케이 갑니다. 자 마지막을 향해서. 자 요거 하늘을 기쁘게 바꿔드리고.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은님 드론 구출. 자 빡시게 빡시게 빠르게. 아무도 후원도 안 해준다. 이제 빨리 종료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풍경 맑은 하늘. 여기 맑은 하늘에 비행기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늘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를 구경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요즘 비행기는 조금 컸어요. 이렇게 이쁘게 커다란 비행기. 사진 몇 장 보정했는지 알지도 못하겠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렇게 오케이 전후 됐죠. 요거 흑백 사진을 컬러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요렇게 필터 뉴럴 필터. 자 여기서 색상화를 킵니다. 우와 대박. 전후 색깔 살아나는 거 보세요. 전후 우와 전후 대박이죠. 엄청난 기능이네. 여기 잡티들을 제거해드리고. 잡티 제거 제거 제거. 네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놓고 깜짝 놀랐네요. 자 박선목이님 아이고 애기 출산하셨구나. 근데 요거 저희가 크게 뭐 이쁘게 보정할 건 없고 그냥 밝기랑 밝기랑 필터 뉴럴 필터 피부만 매끄럽게 보정해서 피부를 매끄럽게 이거 해서 드리겠습니다. 피부 매끄럽게 해서 요거 크게 제가 할 게 없어요. 요거 애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탁님 인탁님이 계셨구나. 이미 색감 처리가 다 된 파일이네. 고민되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소다 어플로 색감 처리가 다 됐네요. 자 마지막 사진. 자 이거 보자.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생각났다. 일단 맑게 보정하고
하늘 객체 이렇게 산을 하나 더 넣어드렸습니다. 전후 산이 한가득 됐죠. 김해의 자랑 김해의 자랑 끝. 자 이제 없죠? 그러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저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일요일 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바